유튜버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친구 안 해. 끼리끼리만 놀고 끼리끼리만 사귀어 진짜. 너가 아는 아니 나는 몰라. 성인은 친구 어떻게 사귀? 진짜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친구 사귀는 법. 진짜 이제 동호회 같은 거밖에 없지 않나? 술자리, 동호회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지 않나? 밖에 나가! 만들 놈들은 다 만들어 진짜. 밖에 나가면 인형상 못해요. 방구석에서 맡겨 있어! 더워 죽겠네. 어디 사러 다니길라 그래. 방구석에서 일해! 어른이 되면은 크게 친구 사귀는 루트가 몇 가지 없어요. 인싸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아싸인 분들이 성인 되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 친구 사귀는 루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코드. 여기서 은근 많이 사귀어. 나는 그렇게 안 해서 모르겠는데 디스코드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가지를 펼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디스코드 말고 현생에서는 가지가 없어. 그냥 콩나물이야. 근데 이제 디스코드를 켜는 순간 씹 인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치기가 그 무심한 무슨 바오밤나무인 그냥. 디스코드 서버가 일단 여러 개 있고 서버에 특정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뚜루뚜루뚜루 알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얼굴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냥 떠들어. 더 10년 지기 친구야.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연애도 하고 자기들끼리 친구도 사귀고 정치질도 하고 누구 한 명 싸우고 내쫓고 디스코드 서버 하나가 작은 학급 하나예요 진짜. 거기다 발전을 하면은 경모도 나가고 온라인 친구가 오프라인 친구로 바뀌기도 하지. 디스코드가 조금 영한 분위기다 보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친구 만드는 어른들 생각보다 개 많은 거 아세요? 오픈 채팅에 키고 여러분은 동네를 쳐보세요. 존나 많아요. 수원을 산다. 수원 쳐보세요. 수원 술친구 구해요. 2030 떠들 사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2030 친구 할 사람은 보통 이제 방장이 30대 후반입니다. 일산 3040 술친구 구해요. 40대 중후반입니다. 내가 그런 거 좀 궁금해갖고서는 몇 번 들어가 봤거든. 들어가면 항상 하는 루트가 있어. 닉네임 옆에 나이 적으시고 사는 지역 적으시고 셀카 인증하셔야 돼요.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 사람이 어그로 끌러온 새끼인지 두 번째 여자가 맞는지. 모든 오픈 채팅이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은 남자인데 여자 척한 새끼 뒤지게 말아갖고 여자가 맞는지. 남자 마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어차피 그 오픈 채팅에서 활동을 못해. 얼굴 인증하는 순간 내가 누군지 다 알아버려. 내가 그런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해. 내 유튜브가 원래 그런 유튜브잖아. 근데 보면은 항상 남자는 마감이야. 모든 오픈 채팅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사친 셀카를 빌려가지고 몇 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지켜보면은 확실히 여자한테 존나게 친절한 방들이 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여자한테 존나게 친절한 방들이 있다. 좀 이제 건강한 루트로 빠지면 사회인 야구단, 조기 축구 이런 거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지. 자동차 동호회 뭐 이런 거 나갈 수 있잖아. 너무 좋지 이런 거. 산악회? 산악회는 이제 약간 뭐 이미지가 뭔가 좀 그렇게 있어갖고 거기도 건강하기는 해요. 산악회는 약간 영화가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너 뭐해? 나 산악회 나가 이러면 어? 진짜 건전한 상황이 많거든. 미디어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막상 같이 가보면 존나 건전한 그런 산악회. 트위터에서 만난 덕매들과 매주 모여서 놈. 그래 봐봐 얘들아, 어디서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이 걔 못 만나는 거야. 만날 놈들은 어디서든 어떻게든 만나. 친구를 어디서 사귀어야 돼요? 의미가 씨파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란 그런 존재들이야. 공부를 하기 위해 스터디를 만들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연애하고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 맺는 거는 이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아? 성인 되면은 친구를 사귀어도 비슷한 일 하는 친구들이랑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 난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진짜 끼리끼리만 놀아. 내부 호발이 될 수도 있는데 유튜버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친구 안 해. 끼리끼리만 놀고 끼리끼리만 사귀어 진짜. 너가 아는 걔랑 걔? 아니 나는 몰라 씨발. 그리고 그것도 있대. 혼팅포차 맨날 가는 애들은 단골 포차집이 있어. 포차급파랑 가는 애들은 포차급파랑만 가고 흥해취 한번 가는 애들은 흥해취 한번만 가고. 그러면은 맨날 오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안다 그러더라고. 클럽도 비슷하대. 죽돌이 죽돌이들끼리 안 돼. 어? 또 왔네? 자기들끼리 인사한다는데? 펌프는 춤 안 춘다고요? 줄 것 같아요? 펌프가 클럽보다 춤을 더 추어. 뭔가 두 개 바뀌었어. 클럽은 가면은 이러고 있는 태반이고 홈프로 가면 다들 컨딩포차 안무가 있어.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존나 추고 있어. 내가